여기가 바로 호주! 다른 이름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정말 호주에 코알라가 있어? 정말 있어? 그럼! 짠! 바로 여기 있잖아! 우와! 코알라 귀엽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주로 살아. 난 유칼립투스 나뭇잎이 좋아. 정말 잘 먹는다. 코알라는 배 주머니가 있어. 아기는 이렇게 엄마 배에 들어가서 살지. 그리고 조금 자라면 이렇게 등에 업혀서 다니곤 해. 어? 잠자는 거야? 응! 유칼립투스 나뭇잎엔 잠이 오는 성분이 들어있어. 그래서 코알라는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잠잔다고. 우와! 나무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잘 자네? 나무에서 오르락 내리락 먹고 자는 코알라 귀엽다! 귀엽다! 따라따라! 진짜! 호주에 사는 코알라 구경 잘했어? 응! 코알라 잠꾸러기야! 잠꾸러기야! 그럼 이번엔 이브카가 호주에 사는 또 다른 동물들을 소개해줄까? 어? 호주에 또 동물이 있어? 그럼!
아주 많다고. 자. 됐다. 개미 따라. 준비됐지? 좋아 좋아. 개미 따라 이북 속으로. 한번 맞춰봐. 난 누구게? 어? 누구지? 나야 나. 바로 캥거루라고. 우와, 캥거루 정말 잘 뛴다. 잘 봐. 캥거루는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어. 그래서 긴 뒷발로 이렇게 잘 뛸 수 있지. 그리고 긴 꼬리는 뛸 때 균형을 잘 잡아준다고. 우와, 멋지다!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꼭 번트하는 것 같지? 캥거루도 코알라처럼 배주머니가 있어. 이 속에 아기를 넣어서 다니지. 신기해. 호주엔 또 에뮤라는 동물도 있어. 어? 타조 같은데? 닮았지만 다른 동물이야. 시속 50km까지 뛰어다니고 이렇게 진한 초록색 알을 낳아.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호주엔 곰처럼 생긴 데빌도 있어. 아주 사나운 동물이지. 좀 무섭다. 또 아름다운 앵무새 코카투. 조그만 캥거루 코카도 있어. 이게 캥거루라고? 쥐 같아. 캥거루의 한 종류야. 코카도 배주머니가 있는걸. 오, 신기해. 어때? 호주에 사는 동물들 정말 정말 많지? 응! 호주엔 정말 멋지고 신기한 동물들이 많구나! 많구나! 따다다다! 짠! 어때? 호주 동물들 구경 잘했어? 응! 캥거루가 제일 제일 멋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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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개미 카드다! 어디? 우와! 코알라랑 개미네! 개미 카드 멋지지? 멋져! 멋져! 개미 카드 모아서 똑똑해질 거야! 짠! 멋진 체카가 달아야지. 아, 내가 달 거야. 내가 달 거라니까. 개미가 달아야지. 개미, 이리 줘. 개미가 달 거야. 거기 살아니까.
들려줘야겠는데? 좋아!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부터 길어! 출발! 아리송송 아리송송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어 울었지. 그런데 이때였어. 호호호! 루돌프야, 네 코는 정말 밝고 멋지구나. 내 썰매를 끌어주렴. 호호호! 루돌프는 사슴들의 대장이 되어서 썰매를 끌게 됐고. 다른 사슴들이 아주 아주 부러워했대. 그 뒤로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루돌프는 친구들에게 선물과 사랑을 나눠주고 다녔대. 오호! 그물은 사슴들이 우리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 코는 길이길이 기억되리. 빨간 코 루돌프 이야기 정말 멋지다. 멋져 멋져. 자. 어때? 루돌프 이야기 재밌었어? 응, 개미도 루돌프가 끄는 썰매 타고 싶다. 나도 타고 싶다. 그럼 우리도 타면 되지. 정말? 응, 멋진 크리스마스 썰매가 준비돼 있거든. 우리 같이 타러 가자. 자. 됐다! 개미, 따라! 체카! 준비됐지? 좋아, 좋아, 좋아! 모두 모두 이북 속으로 예! 우와, 썰매다! 개미 탄다! 나도 탄다!
기차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종이 울려서 정답 맞추니 뜬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헤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알고 싶은 것도